자, 오늘은 제목이 Dave the Cop. 자, 항상 우리 하는 게 다섯 개 똑같다, 그지? 자, 이건 뭐지? 첫 번째 건 뭐 하는 거였어? 첸트요. 첸트 듣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원래대로 한글 영어 말하는 거. 그렇지, 원래대로 한글 영어. 이거는? 3번은? 한글 영어. 어떻게? 응용해서 한글 영어. 그 다음 이거는? 선생님이 말하는 거. 선생님 말한 대로. 이 5번은 뭐였지? 동사, 비동사 문장 만들기. 이거는 그냥 그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자, 가봅니다. 자, MP3는 넣어놨고. 자, 읽으면은 My name is Dave. 자, 여기다가 이제 이름만 넣으면 돼. My name is Jane. 이렇게. 내 이름은 뭐야? 이런 말. I have a game. I have a game. 좋아, 가지다. 가지다. Have 가지다. 나 있어 이 말이야. 뭐가 있어? I have. 게임이 있어 이렇게 되겠지. 토이, 장난감이 있으면 I have a toy. 또 뭐 있어? 프렌드가 있으면 I have a friend. 이러면 친구가 있어 이 말이야. In the game, in은 어디 안에 이 말이야. 게임 안에는 게임에서, 게임 속에서 내가는 경찰. I am a cop. 나는 뭐다? I am a cop. 나는 cop이래. 나는 소년이면 I am a boy. 소녀면 I am a girl. 이렇게 쓰면 돼. I am a cop with a cape. 이거 배웠지? cape. 이거를 망토를 거친 모자를 쓰나면 어떻게 될까? 모자 쓴 cop이 하면 온도 좋은데 그냥 with 쓰면 돼. with a hat. with a hat. 최초. What is it? What 뭐 이 말이죠? 뭐야 저거? What is it? A bag. A bag. By the gate. Gate가 문이고 by는 뭐더라? 문 옆. 옆에 그렇지. By the gate. Gate 옆에 이거 가방 뭐지 이랬어. 자 이번에 새 보자. Gate 옆에 새 뭐지 하면은? What is it? A bird. A bird. A bird. By the gate. 자 이번에 이거 fence 위에 한번 볼까? fence 위에는 뭐지? on a fence 이렇게 써. What is it? A bird on a fence. 이런 식으로 쓰면 돼. Look, 봐라 이랬어. In the bag, 가방을 펼친 거야. In the bag, 가방 속에 is 있대. A map. map이 있대. 지도. 자 또 뭐 있을까? 도시락통이 있으면. 런치 박스가 있으면 in a bag is a lunch box. 핸드폰이 있으면 셀폰. in a box, in a bag is a cell phone. 이렇게 쓰면 돼. 자, 맵 지도가 있대. 무슨 지도겠어? 보물 지도겠지. The lake is by my house. My house. The lake 호수가 있는데 is 있다 이 말이야. By my house. 집 옆에 있대. 내 집 옆에 있대. 데이브의 집에 옆에 있으면 The lake is by Dave's house. Dave's house. 이렇게 하는 거야. I'll get my car box. Get 배웠잖아. 가지다. 가지다. 갖고 오다 이 말이야. 사다 가져오다. I'll get. 가져올게. My car box. 경찰 모자. 경찰 박스. Car box. I will go to the lake. 난 호수로 갈 거야. 이랬어. 자, 저걸 가지고 호수로 갔어. At the lake. 호수에. I see. 나는 본대. 뭘 봤어? 구멍이 나 있고 여기 뭐야 이거? Cave. 동굴이지. I see a cave. 동굴을 봐. 나무를 보면. I see a tree 이렇게 되겠지. I look at the map. Look at 보는 거야. 지도를 본대. 동굴을 보면 뭐야 또? Cave. Look at the cave. 그래서 look을 쓸 때는 as를 쓰는 거야. Look at the cave. 이걸 할 때는 see the cave 이렇게 하면 돼. It is 그건 뭐다 이 말이지. It is the same cave. 똑같은 말이야. 그건 똑같은 동굴이다. 뭐랑 똑같은 동굴이야?
지도. 지도라, 그지? 어. It is late. Late. 늦었다 이 말이야. It is late. 아, 이제 해가 지고 막 늦어지고 있는 거야. The sun is red. 태양이 어때? 빨갛지, 뜨겁지 이 말이야. 태양이 지고 있다 그러면 the sun sets. 이러면 지고 있다는 말이야. Not on. 어? 아니요. 어, 그런 말도 있었다, 그지? 펴봐봐. 좀 외웠으니까 잘한다, 그지? 태양이 아직 위에 있다 그럼 뭐라 그래? The sun is up. 이렇게 된 거야. Up. 밑에 지고 있으면 not up. Down. 아니면은 not up 하면은 아직 뜨지 않았다 이 말이야. 아하. Not down 하면은 지지 않았다고. 이럴 수가. 저럴 수가. 그다음 a wave. Wave가 뭐게? 파도야. A wave makes mud. 진흙, 이건 만든다 그래. 진흙. 그지. 진흙을 만든대. 파도가 쳐서 makes mud. 진흙을 만든다 이렇게 되지. Get wet. I get wet. 난 젖었대. 자, 저번에 배웠던 거 한 번 더 또 배워볼게. 자, 오늘의 5번은 자, 이게 주어 쓰고 주어 뭐뭐는 하는 주어 쓰고 동사 뭐뭐 다 이런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에 이렇게 S가 붙는 경우가 있고 안 붙는 경우가 있었지? 네. 자, 그런 걸 또 연습해볼게. A wave, 파도는 만든다 했는데 붙을까 안 붙을까? 붙어요. 붙어. 왜냐면 이거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3인칭이라고 그래.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3인칭이야. 3인칭 단수라는 것은 하나지.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뭐뭐 하다, 먹다, 자다 이런 동사에 S를 붙여줘야 돼. 그렇지. 자, 만약에 나는 진흙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 My way. 아니, 나는. 아. I make mud. 이렇게 쓰면 돼. 그는 만들다 하면. He 하면, 어, 이거 나, 너도 아니고 3층 단순이니까 어떻게 써? He makes mud. Daddy는 만든다 하면. Daddy makes mud.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우리는 만든다 해보자. 우리. We, 어떻게 할까? We. 우리는 뭐야? 나, 너, 아니야, 맞아. 우리는 내가 들어가 있지. 네, we. 우리 할 때는 내가 들어가 있잖아. We. 그래서 이것은 1인칭이야. 그러면은 3인칭일 때만 S를 붙인댔지. 그러면 we make mud일까? We makes mud일까? Make. Make mud.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가지고 또 해볼게. 자, 이만큼들을 다 말해보세요.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이거. 나는 젖었다. 이 말이야. 그럼 그는 젖었다 해보자. He, 어, 3인칭 단수지? Gets wet. 이렇게 되는 거야. He gets wet. 우리는 젖었다. We get wet. 그렇지. 그거는 we get wet. Daddy가 젖으면. Daddy gets wet.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하여튼 파도가 막 진흙을 만들었고 the cave is big. 동굴이 엄청 big. 크대. 작으면 small. I look in. in은 안을 보는 거야. Look, a big bug. bug. 벌레가 있대. I hate. 나는 싫어 이 말이야. to go into the in the cave. I hate 싫어. to go. 가는 게 싫대. in the cave. 동굴 속 안을 막 걸어가는 게 싫대.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바꿔볼까? 여기다가도 요 5번에 아까 요 두 문장도 했지만 요거 세 개까지 해. 그래서 나는 동굴 가는 게 싫어 그랬어. 그는 해보자. He 하면 어떻게 돼? He hates to go in the cave. Daddy는? Daddy hates to go in the cave. 우리는? We hate to go into the cave. 이렇게 쓰는 거야. 몇 개 남았냐? 다 할 수 있나? 아니요. 아, 다 할 수 있네. 이 정도면. 왜 다 해요? 그 다음. 분명히 팍팍 늘어나는데. Are snakes in the cave? 그랬어. 뱀들이야. 뱀들 cave에 있니? 이랬더니 또 Are bats? 박쥐야. In the cave? 박쥐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오케이. 자, 박쥐가 있지 않을까, 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오 오케이. 뭐가 있어?
케이크 있네. A cake for me is in the cave. 그럴 줄 알고 딱 가봤더니 뭐가 있는 거야? For me, 나한테 주는 케이크가 in the cave. 동굴 안에 있는 거야. 보물지도 따라서 갔더니. 그래서 딱 보니까 뭐야? My dad is in the cave. 아빠가 동굴에 있네. 바로 그것은 누가 만든, 누구의 지도였어? 아빠가 만든. 그의 할 말이야. 아빠의 말이지. His map. 그렇지.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준비하면 돼. 다섯, 다섯.